자, 다음 대장 시선입니다. 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오늘 27일부터 전국 230만 소상공인과 자 90만 소기업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자 일상 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자, 총 3조 2천억 원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는 무관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자, 오늘 월요일부터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별도로 매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행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지난해 12월이나 12월 또는 지난해 11월, 12월 월 평균 매출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를 말합니다. 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27일 월요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가 종료된 뒤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자, 이번에는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 희망복지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서 약 75만 개의 영업 제한 사업체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표가 한 명이거나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70만 개사가 가장 먼저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 식당, 카페, 실내체육관, 그리고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등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서 신청하셔서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대장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